자, 합니다. 7-4 부분. 자, 여기서는 계속 뭘 배우고 있다? 의문문, 그지? 너 일어났니? 너 밥 먹었니? 그는 일하니? 오늘 학교 가니? 자, 이 네 개를 영어로 어떻게 돼? 오늘 학교 가니? 어떻게 할까? Do you? 그렇지. 물어볼 때는 일단은 do로 가는 거야. Do you? 너 오늘 학교 가니? Go to school? 와, 발전된 거야, 이제. 그지? 일단 물어보는 건 그렇게 된다는 거야. 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왼쪽은 다 물어보는 말이야. 오른쪽은 대답을 하는 거야. 그게 이렇게 맞게끔 이렇게 만들란 얘기야. 자, 해볼게. 자, 첫 번째, 요거부터 가볼게. It's okay. 괜찮아. 이랬어. 자, 괜찮아. 그랬어. 그러면, it, 그것인데 뭐라고 물어야 될까? 아, 씨, 어렵다, 이거. 나중에 하자. 자, 이건 쉬워 보인다. At 9 하니까 뭐야? 9시에 이 말이니까 in the morning 아침이고 what time 몇 시니까 몇 시에 너는 일어나니지.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자, 일단은 긍정. 자, 긍정.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험 보는 방식은 한 문장을 말하고 그걸 뭐라 그래? 긍부의 이렇게지. 긍정문, 의문문, 부정문. 부정문은 잘 모른다 치면은 긍정문, 의문문 이 두 가지라도 할 수 있으면 돼. 자, 그래서 한글 말하고 예를 들면 너는 몇 시에 일어난다, 몇 시에 일어나니 이렇게 말하고 영어로 두 문장 말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돼. 자, 뜨는 거 적혀 있는 거 하는 거예요? 5초 봐라, 집어치워라, 숨겨라 하고 이제 5초에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이해되지? 그렇게 준비. 자, 그러면은 너는 일어난다 하면 뭐야? Get up이 일어나다야. 자, 그럼 너는 일어난다 어떻게 돼? 넌 일어난다. You get up. 그지? 그럼 너는 일어나니 하면? 왜 또 are you가 나와? 일반 동사면은 뭘 써? Do you. 그래서 do you get up? 이렇게 되겠지. 그럼 몇 시 일어나니 하면은 What time? Do you get up in the morning? 이렇게 돼. 그 다음에 Saturdays, 토요일이야. 토요일. 그 다음에 sometimes는 가끔씩이야. 자, 그러면은 뭐를 할까? 아, 토요일에 일하니? 이렇게 물어보겠네. 자, 그럼 넌 일한다 뭐야? 넌 일한다. You work. 말을 해야 돼, 말을. 너 일하니 하면 Do you work? Do you work? 그러면은 토요일에 일하니 하면 Do you work on Saturdays?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work인데 여긴 teach고 뭐 아무튼 자 이것도 해보자. work야 일하러 가다네. 고 없나? 고 없네. 아, 여기 있네. go to work나 get to work가 일하러 가다 이 말이야. 출근하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너는 출근한다 뭐야? 주어부터 해야지. 너는 출근한다? you get to work. 너 출근하니? do you get to work? 그렇게 되지. 자, 그러면 너는 어떻게 출근하니? 이래 보자. 그럼 어떻게 돼? 의문사 맨 앞에서 써. How do you get to work? Usually by bus 하니까 주로 버스 타고 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렇게. 자, 만약에 여기까지만 다 했다 그러면은 이따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니? 녹음을 몇 개를 보내야 돼? 지금 몇 개 했지? 세 개 했으면 세 개, 네 개 했으면 네 개. 그거를 한글로 긍정문 말하고 의문문 말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긍정문 말하고 의문문 말하고 이렇게 보내면 돼. 그렇게 해서 그게 총 몇 개가 됐다 그러면은 이따 시험 보러 왔을 적에는 오늘 총 5개 중에 3개 시험 준비됐어요. 이렇게 말하면 돼.
자기 수준에 맞게끔. 그러면은 그럼 세 개 중에 두 번째 거에 하면은 한글 긍정문, 의문문, 영어 긍정문, 의문문 이렇게를 말할 수 있으면 돼. 이해 되는 사람 손 들어봐. 오케이, 좋아. 그렇게 준비하면 돼. 자, 그러면 현재 한 네 개 정도 한 것 같고 다섯 번째 거네. 어? 아, 세 개 했구나. 어. 그 다음에 이거 보니까 husband teacher네. Your husband. 남편은 이랬어. 그러면은 뭐를 가르치니 이러겠지. 자, 그럼 너는 가르친다 뭐야? 넌 가르친다. You 가르친다. Teach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런데 만약에 주어가 he로 바뀌면은 어떻게 될까? 3인칭 단수니까. 어떻게 써? 그는 가르친다 하면 어떻게 쓰겠어? 아니, 아니, 그는 가르친다. 히 3인칭 단수니까 주어가. 주어가 3인칭 단수 때는 이 동사에다 s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he teaches인데 이게 취 발음 나면 es를 붙여줘. 그래서 cheese 이렇게 읽어주면 돼. 그래서 he teaches 이렇게 하는 거야. 그는 가르친다야. 그럼 그는 가르치니 하면 3인칭 단수일 때는 주어를 3인칭 단수일 때는 앞에 물어볼 말 뭘 써? does를 쓰는 거야. 그래놓고 원래 아까 붙였던 요거는 원래 거대로 빼줘야 돼. 그럼 어떻게 돼? Does he teach? 이렇게 되는 거야. 좀 이상하게 하는 애가 하나 있어. 내가 좀 촬영을 하고 나중에 이걸 영상을 좀 보여줄게. 여기서 보면은 눈빛도 희한하고 집중도 못하고 하는데 왜 그런지 난 모르겠어. 내가 잘못 보는 건지. 자, 계속 가볼게. 자, 다시. 그는 가르친다 하면은 어떻게 돼? 그는 가르친다. He teaches. 3인칭 단수가 주어일 때네. 자, 그 다음에 그는 가르치니 이렇게 하면 he니까 그는 가르치니 does he teach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너는 가르친다 you teach. 너는 가르치니 Do you teach? 이렇게 되는 거야. 그는 가르치니? 그는 가르치니? Does he teach? 그는 가르친다. 그, he teaches. 이렇게 되는 거야. 주어가 3인칭 단수일 적에는 주어가 3인칭 단수다. 그런데 3인칭 단수가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모든 거는 다 3인칭 단수라고 그러는 건데 그 중에 몇 개? 한 개, 한 명만. 그지? 자, he는 3인칭 단수일까? 그녀, 그는? 아니요. 3인칭 단수지. 아? science, 과학은? 3인칭 단수야. bus? 3인칭 단수. I? 나 하니까 1인칭인 거야. 그래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적에는 이런 일반 동사에 s를 붙여줘야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 답은 어떻게 돼? 그는 뭘 가르치니 하니까 뭐야? What does 여기선 그는 이래야 돼. 그래서 뭐야? What does he 뭐지? teach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he's a teacher. 자, 그 다음에 거 보자. Science 과학이네. 과학인데 뭐 할까? enjoy 정도 한번 해볼까? 자, 너는 즐긴다 뭐라고 그래? 넌 즐긴다 you enjoy 이러겠지. 만약에 he면 어떻게 쓸까? 그는 즐긴다 he enjoys s를 붙이는 거야. 자, 너는 즐기니 해보자. 그러면 do you enjoy? 그렇지. 이거는 그는 즐기니 does he enjoy? 하고 이거 빼야 돼. 두 더지 쓸 때는 여기도 원래 동사 원형 쓰는 거야. 자, 그럼 이거 해보자. 너는 무슨 과목을 즐기니? 무엇을 즐기니? 과목이라는 말을 subject 이렇게 말해. 그래서 너는 무슨 과목을 즐기니? 해보자. 어떻게? What subject? 넌 What subject? 그 다음 무슨 과목을 즐기니? 주어를 you로 하면 Do you enjoy? 주어를 he로 하면 Does
does he enjoy?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his job이네. Yes, he loves it. 어, 좋아한다 이랬네. 그럼 뭘 하지? 안 하는 게 뭐야? Like랑 잠깐만요. 다 두랑 like랑 몰라요. 그럼. 오, 이렇게 얘기야. Job, job. 아, 여기가 enjoy 들어가는구나. 자, 여기다 해보자. 자, 요거 틀렸다, 그지? 그럼 이거부터 해보자. 그는 his job은 그의 일이야. 그는 그의 일을 즐긴다, 어떻게 할까? enjoy, 즐긴다, 어떻게 해? 아, 여기 like 쓰면 되겠구나. 좋아하니, 이렇게 해서. 그는 그의 일을 좋아한다면 어떻게 할까? 좋아한다. 아, 좋아하네. he likes, s 붙일까? 히니까 he likes his job. 그지? he likes his job. 좋아하니 하면 does he like 이거 빼고 his job. yes he loves it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안 쓴 거 이거 뭐 해야 돼? start? 네, 어, 지금 뭐라고 말해야 돼? 두도 안 했어요. 두. 두도 안 했고 두는 여기 했고. 아니, 두 저기 하나 더 있잖아요. 아, 그래? 맞잖아요. 아닌가? 저희가 총 X 차일 것 같은 것 같은데. 저 안 꺼져 있는 것만 두 써. 가만있어 봐. 총 8개지. 하나, 둘, 셋, 넷, 다, 요, 일곱, 여덟. 8개인데 그럼 다 썼는데 아까 work 했고, teach 했고, like 했고, get 했고, enjoy. 아까 그 start는 어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어디가 start를 쓰면 좋지? 어느 거? 방금 쌤이 그거 뭐냐? 그래, 8번에 enjoy 할 것을 7번에 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enjoy가 어디였지? 7번. 이거는 뭐 enjoy를 여기에다 enjoy 쓰나 여기다 like를 이 두 개를 바꿔 쓰나 이건 똑같아. 어차피 좋아하다니까. 그런데 둘을 쓸 것이 왜 안 보이냐? 아, 이거구나. 자, 이거를 둘을 써서 해볼게. 자, 너는 뭐 하니? 이런 말 해볼게. 그 너는 한다가 뭐야? 너는 한다? You 한다. 한다. Do잖아. 그지? 그럼 너는 하니? 하면 Do you do?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넌 무엇을 하니? 하면 그렇지. 어디 가서 what? What? 이거 쓰지 말고 What do you do? 이런 거. 그럼 넌 뭐 하니 하는 말은 뭐 묻는 거게? 직업 묻는 거야. 그래서 What do you do? 하면은 직업이 뭐세요? 이런 말이야. 그래서 He is a teacher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두 썼지? 자, 그럼 아까 거 수정하고 이걸로 해. 그럼 이제 뭐 남아? Start인데 어씨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지? What do you do? I work in a bookstore. Do you start인데요? 어? Do you start라는데요? Do you start 아, it? 아, 이렇게 돼 있어? Do you enjoy? Do you enjoy? 아, 이걸 enjoy를 해야 되는구나. 자, 그럼 이걸 해볼게. 너는 그거 즐기니? 이렇게 해볼게. 그래서 이거를 Do you enjoy it? 이렇게 갈게. 그 다음에 요거는 뭘로 돼 있어? 다시 접하면 돼요? 펴봐. 뭐 이, 어, 자, 이게 스타트네. 그래서 너는 몇 시에 읽어봐. 자, 아까는 일어나니 했는데 몇 시에 출발하니? 그럼 어떻게 돼? What time? 어떻게 돼? 너는 출발하니? 어, 출발하니 여치면은 What time do you start 이렇게 써야겠지. 몇 시에 출발하니. 그러면 다 썼나? 네. 좋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부분 총 7개인가? 자, 7개 해줬어. 그래서 자기가 오늘 볼 수 있는 거는 몇 개 중에 몇 개 준비됐다고 보고 못한 거는 집에서 하고 다음에 나머지는 보면 돼. 여기까지.